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. 오늘은 고민연구소인데 고민연구소에 온 사연인데 사실 고민은 아니고 약간 감사의 편지인데 이제 좀 일반적인 고민이랑 제가 함께 섞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감사 메일은 고민연구소로 온 건데 시영준 박사님 안녕하세요. 처음부터 이런 말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정말 사랑합니다. 딱히 당황스럽진 않아요. 그런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즐겁습니다. 저는 판교 사는 26살 남자 김빵빵입니다. 어휴, 우리 판교인이구나. 이 글은 고민 상담이 아니라 신 박사님 덕분에 날마다 조금씩 동기 충전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는 글입니다.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시면 사랑한다는 제 마음만 받으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. 흐흐. 아, 이 친구는 진짜 좀 이렇게 진심이 느껴져요. 그 다음에 좀 읽어주면은 취업 성공 패키지로 6월부터 10월까지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. 무슨 취업 성공 패키지니까 뭐 정부나 어디 단체에서 뭐 이렇게 취준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. 하루에 7시간을 학원에 있고 도시락 준비, 집 청소, 설거지, 아침 운동, 컴퓨터 언어 공부를 하고 나니 책 읽을 시간이 하루 1시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제가 요거 한 문장이 사실 이거에서 거의 뭐 전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시락 준비, 집 청소, 설거지, 아침 운동, 컴퓨터 언어 공부. 여러분 이렇게 진짜 취준생이면은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이면은 정말로 내가 할 게 너무 생존과 그 다음에 성장, 학습을 위해서 시간 다 쓰고 나면은 이렇게 심지어 책 읽을 시간도 한 시간밖에 안 남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. 너무 훌륭해요. 그래서 자전거로 학원 가기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. 너무 멋지죠? 그러니까 다 변명하죠. 이래서 안 된다. 이래서 시간이 없습니다. 아, 나 이 친구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. 버스와 지하철을 탔을 때 책을 바로 펼쳐들고 읽기 시작하면서 속으로 와, 나 존나 멋있잖아. 감탄을 하며 행복에 겨워하는 중입니다. 아, 졸라 멋있어요. 내가 봐도. 하지만 2주에 한 번꼴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저게 정상이에요.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하이할 수는 없어요. 미친놈입니다. 아주 정상이에요. 아마 학과 내적 동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우, 뭐 훌륭해요. 그럴 땐 박사님의 설매를 맞으며 잡생각을 멈추고 다시 할 일을 합니다.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에서 너와 내 시간의 중력은 달랐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제 마음에 콕 박혀 중력이 남다른 삶을 살기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. 어린 친구인데 저 중력이 달랐던 것 같다는 되게 핵심 멘트였거든요. 저런 걸 캐치했다는 게 참 똘똘한 것 같아요. 시영준 박사님의 사업으로 인해서 유튜브 영상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접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다급해집니다. 근데 그게 영상이 줄어든다고 접점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는 영상을 나중에 사업이 더 자리를 잡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좀 완전 불특정 다수보다는 불특정 다수는 저희 컨텐츠를 먼저 거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더 접점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안 다급해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공부하는 프론트엔드 개발 자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신 박사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될 텐데 그때쯤이면 신 박사님은 천상계를 넘어설 것 같은데 근데 개발자면은 뭐 우리 회사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홍이사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윤이사도 만날 수 있는데 뭐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되면은 좋죠. 근데 이 친구가 또 말 잘한 거예요. 프론트엔드 뭐 8주 속성 뭐 자바 배우기 뭐 웹페이지 완성 이런 걸로는 여러분 취업 정말 어렵습니다. 이렇게 이런 거 하루에 7시간씩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풀타임으로 해야 돼요. 전문적으로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돼야 진짜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코딩하는 사람들은. 아, 너무 이 친구는 마인드가 훌륭한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. 라는 생각을 하며 박사님과 함께 일해볼 경험을 하기엔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도 서두르며 디테일을 놓치기보다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을 조심하며 졸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취업 취준생 친구들이 이제 걱정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좀 정답이에요. 취준생 친구들은 일단은
자기가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알바인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, 단순 알바가 아니라 이렇게 뭐 배워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뭐 부모님 돕기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비정규직 취득할 수 있을 거고,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, 일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뭐가 최선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취준생들은 그냥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을 좀 더 저 준비해 볼까요? 공사를 준비해 볼까요? 그걸 다 좋아요. 본인이 그 실패 비용만 감당하면 돼요. 그걸 계산을 하세요. 그게 그 실패 비용을 부모님이 대줘도 상관이 없고, 여러분이 벌어서 떼어도 되고, 어쨌든 실패 비용만 감수할 수 있으면은 모든 선택에도 상관이 없습니다. 여러분이 인생이에요.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거를 감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이 친구는 뭐예요? 취업 성공 패키지로 들어가서 지금 코딩 배우고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좀 프로페셔널 디벨로퍼가 되려면은 5년 걸린다는 거,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아주 훌륭한 거예요. 여러분이 산 게 있는데 어떻게 과거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한 달 만에 뒤바뀌고 무슨 뭐 올바른 선택으로 뒤바뀌고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이 친구처럼 그냥 이 약물고 계속 살아야 돼요. 칸 또 꺼졌다. 계속 살아야 돼요. 예?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친구 얘기를 너무 읽어주고 싶었어요. 신 박사님의 위치에서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친구 한 명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의 위로와 에너지가 되었다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. 졸라 많이 됩니다. 진짜 뻥까고. 그냥 진짜 하루 매출 100만 원 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됩니다. 이런 게 정량적으로. 네? 정말 훌륭하고 너무 고맙습니다. 판교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군대식으로 격려하여 졸꾸라고 외치고 싶습니다. 꼭 해. 창피하지 말고 꼭 해. 네?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격려로 받아주시면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내가 꼭 진짜 격려로 받아줄 테니까 꼭 해. 바쁘신 시간에 이 글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번 더 사랑합니다. 신영준 박사님. 나도 우리 빵빵이 우리 KMJ군 너무 사랑하고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이제 취준생이죠. 그러니까 너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누가 봐도 열심히 사는 게 느껴지잖아요. 다시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. 도시락 준비, 돈 아껴야 되니까 집 청소. 그러면 청소를 하는 거 핵심 습관이지. 설거지, 아침 운동. 또 운동은 안 빼먹는 거예요. 컴퓨터 언어 공부를 하니?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한 시간. 이러면 책 못 읽는 게 맞는 거고, 이렇게 해서 24권 못 읽으면 졸꾸러기 아닌 게 아니에요. 맥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. 뭐 이건 찐졸꾸지 이거는요. 아무튼 너무 대단하고 너무 멋있고 우리 KMJ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취업 준비 상황에서 뭐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몇 개 읽어드리고 뭐 계속 도와드리겠지만, 일단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패가 뭔지 그거를 따져보세요. 만약에 그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면 일단 알바는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. 나이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알바는 유리해요 무조건. 일단 그럼 알바하면서 남은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. 네? 만약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? 그럼 알바하면서 내가 뭐가 적합한 게, 내 인생에 뭐가 적합한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, 그걸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 이 악물고 하세요. 이 악물고. 아무튼 우리 MJ군은 정말 잘 될 것 같고, 특히 이제 아까 프론트엔드라 그랬나? 어디 갔지? 맞네. 프론트엔드 개발자면은 우리랑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, 그 다음에 잘하면 우리랑 뭐, 일단은 뭐, 파트너십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, 아무튼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, 뭐,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고민 있는 분들은 고민research@gmail.com으로 보내주시고, 제가 다 답변은 많이 왔어요. 지금 한 20몇 개 있는데 벌써 다 답변은 못 해드리지만, 100%는 다 읽고 있다. 그거 꼭 알려드리면서,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민을 써보기만 해도 일단 도움이 많이 된다. 그 다음에 저는 최소한 이제는 앞으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, 그 다음에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연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